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한달 만에 돌아온 심화시간. 네네. 네, 기대되는 심화 심화시간. 시간은 매주 돌아오지만 아, 김세환 교수님을 모시는 모신, 거는 네, 심화시간이 이제 한달 돌아왔습니다. 만에 이제 또 모시게 네네. 됐는데요. 뭐 지내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민연금 수익률에 관한 네네. 얘기도 너무 재밌어갖고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 뭘까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뭐 과점 상태인가? 그 질문은 네네. 결국 우리나라 은행이 몇 개여야 되냐? 이런 거 구체적으로 가게 이런 또 되는데요. 핫한 주제를. 은행의 개수에 황금 법칙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황금 법칙이라는 말이 경제학에 원래 나오는 말인데요. 네.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형의 최적 조건에서 나온 숫자 같은 게 이제 주로 네. 황금 법칙 그럽니다. 그래서 은행의 개수에 그런 그 가장 최적의 숫자가 있을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보는 내용은 뭐 은행이 과점인지, 그리고 이전에 경제학 연구에서는 은행의 숫자에 대해서 나라별로 어떤 연구들이 됐는지 살짝 보고요. 결국 이게 약간 정치적인 결정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과점 논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은행이 너무 독과점적인 이윤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저희가 과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기업의 숫자가 몇개안 되면 과점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맞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이윤을 얻을 만큼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냐. 충분하지 그렇죠. 않다. 경쟁이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아마 좀 말씀을. 맞습니다. 이제 권남훈 교수님은 이제 미시 경제학 쪽에서 이제 시장 구조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시지만 이제 저는 금융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금융 산업적인 면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제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많이 한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이익이 아주 급증을 하였습니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익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제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주었죠. 뭐 그렇죠. 200%막 이렇게 네. 해줬는데요. 이제 은행원들 평균 월급이 다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이제 보너스를 받으신 헌데 이게 이제 국민적인 이제 분노를 조금 샀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합리화돼서 질문으로 간게 은행업이 과점 아니야? 네.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나눠먹기로 이익을 그냥 너무 쉽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비꼬신 거 아니죠, 교수님?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나오기 힘든 질문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하도 높으시다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일반 시민분들도 그냥 이 단순히 왜 은행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 이유가 네. 산업 과점, 구조 너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적어서인 것 아니냐. 같다라는 것까지 간게간게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 질문이라는 높은 말씀이신 질문이고 거죠? 우리나라 높은 교육 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몇 개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마다 답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정답, 되게 되게 예. 흥미로워요. 그때그때 다르고 제가 일단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서 네네. 이게 되게 자의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아. 있는데 나라마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잘 사는 나라들인 OECD 국가 36개 정도가 있는데요. 비교를 하면 정말로 은행의 숫자가 다양합니다. 미국은 뭐 4,300개. 4,300개나 돼요? 저게 우리가 뭐 이야. 미국의 은행 유명한 거 시티 은행 네네. 뭐 몇개안 되는 것 뱅크 같은데. 예. 아메리카 이렇게 뭐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미국 영토 전체에 리지스터한 페드, 그러니까 아. 중앙은행에 이렇게 등록된 은행이 있고 로컬 주정부에 또 그렇죠. 차터를 받아가지고 하는 차터드 은행들이 은행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미국 가면은 많이 보시는 간판이 은행이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오,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은행으로 그, 지금 카운트가 된 거군요. 은행으로 카운트가 됐는데 네. 사실은 주정부에 등록된 소규모 아, 은행입니다. 맞아요. 아, 저기 또 네네. 그때 그 유니버시티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맞습니다. 저 되게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씩 예, 있죠. 굉장히 학교마다. 낮은 문턱으로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카드 발급받고 할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때가 있었죠. 전국 은행이 엄청나게 큰 은행들은 우리가 몇개안 보는 그런 되지만 몇개몇 은행이 개안 됩니다. 있지만 작은 은행들이 엄청나게 또 많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약간 신협 같은 것도 다 포함된 맞습니다. 개념이기는 네네. 그러니까 하죠.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보다 살짝 큰 규모의 그런 은행들이 뭐 4천 개가 넘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 36개 OECD 국가들에서 은행에 대한 정의가 살짝 다른데, 그럴 일단 것 예, 같아요. 개수는 미국이 4,300개로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그 저축은행 합쳐도 뭐 80여 개밖에 안 되는데, 그 미국은 압도적으로 은행 수가 많아서 거의 완전 경쟁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도 뭐 1,500개 이렇게 막 네 자릿수인 시중은행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벨기에나 그리스처럼 한 자릿수 은행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미국은 뭐 엄청 크고 잘 살고 사람도 많고 뭐 독일도 비슷하고요. 근데 벨기에는 엄청 작은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스는 큰 나라가 영토가 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적네. 뭐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 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그러기는 맞습니다. 했으나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벨기에가 저 시중은행이 6개밖에 안 되는 게안 되는데 2개가 세계 100대 은행에 듭니다. 그 벨기에가 나라는 작은데 벨기에가 엄청 예, 금융강국이죠. 금융강국입니다. 특히 시중금융업에서 강국인데 사실 저 이명박 대통령 때저 벨기에처럼 나라는 작은데 아주 강소국. 강소 금융 금융강소국을 강소국을 찾아서 벤치마킹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아, 하지만 그때 한창 그 은행을 대형화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가 6개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너무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하네. 그런 시중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중은행 뭐 6개, 특수은행, 지방은행 합쳐서 18개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별로 다를 바 맞습니다. 없고 그런 비슷한 기능을 뭐 부산은행이나 이제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아주 거죠? 옛날에는 좀 달랐던 것 달랐습니다. 같은데, 예, 지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특수은행에 우리가 친근한 은행 중에서 들어가는 게그 농협이랑 이제 말씀하신 IBK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지금 분류상으로는 특수은행이지만 사실은 시중은행 역할을 그렇죠. 그대로 하고 농협은 있습니다. 특히나 맞습니다. 지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그러면은 18개로 대충 숫자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18개가 적절한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OECD 36개 국가들을 평균해 봤더니 아까 그 미국이랑 독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평균값이 올라가서 220개인데 220개. 미국, 독일을 제외해도 6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이 저 4,300개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게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신협이나 무슨 새마을금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넣으면 하면은 우리도 한 80개 정도까지 넣을 예, 수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사실 조금 유동성이 있겠네요. 범위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어느 범위까지 넣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을 어느 범위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저 개수가 막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냥 은행 그러면은 18개 이렇게 그렇죠. 공식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0개, 미국, 독일을 제외한 60개랑 비교하면 월등 작은 편입니다, 일단. 근데 뭐 OECD도 뭐 나라가 크고 작고 뭐 그렇죠. 다양하니까 인구도 다양하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이게 판단이 맞습니다.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그냥 단순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작은 편 아니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연구를 보면은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아, 그런 연구도 있긴 있나 있긴 보네요. 있는데 이제 IMF 같은 데서 보고서 형태로 나왔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 같은 사람들이 쓰는 학술 연구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변수 중에서 은행 그 나라의 은행 수에 영향을 주는 이 통계학적 분석을 해보면 유의한 게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경제 예. 규모하고 사람 수네요. GDP와 인구 수 말씀하신 두 예. 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당연합니다. 느껴지는데
뭐 역시 그게 제일 근데 확실한 또 변수다. 그 경제 규모하고 사람 수가 또 반드시 같이 가는 거는 아니니까 이 각각의 네네. 의미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도 예, 네네. 그 염두에 둘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 18개 은행의 수와 우리나라 GDP와 인구 수를 다른 OECD 36개 국가들과 비교를 그래프로 한번 해서 아, 보겠다는데 네네. 그러면 제가 눈을 이 그래프 그리느라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네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 한국을 맨 앞에 놓습니다. 저기서 아. 예, 코리아의 그 파란색 그 네네. 바는 그 막대는 이제 18개 은행 아, 은행 사이입니다. 수가 파란색 예. 막대군요. 그리고 GDP를 제가 이제 좀 찌그러뜨려가지고 작게 비교를 위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오른쪽에 35개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GDP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은행 수가 작아 보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주황색 선으로 들쭉날쭉한 돼 있는 선이 그림, GDP를 GDP입니다가 예, 나타낸 GDP고, 건데. 파란색은 은행 수인데,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한국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황색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파란색 색이 선이 낮다 이거죠. 낮게, 파란색 막대가 낮아 보이고, 저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또 반대로 눈에 띄는 두개 국가가 지금 그 오른쪽에서 세 룩셈부르크. 번째가 아, 스위스잖아요. 스위스가 그럼 있군요. 스위스가 주황색 그 GDP에 점은 비해서. 낮은 거에 비해서 파란색 막대가 굉장히 높고, 또권 교수님 지금 잠깐 언급하신 룩셈부르크 그 중간에. 가운데쯤에 있는 룩셈부르크도 굉장히 그런 편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일본도 어떤 아, 면에서 우리랑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파란 막대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좀 적은 편이고, GDP에 그 비해서. 옆에 있는 이태리는 또 쟤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은행이? 은행이 뭐 300개가 넘고 이태리 말씀하신 은행 일본은 약 100여 개 은행이 있는 이 나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GDP 빨그 주황색 그 중 GDP를 따라가긴 가는데 상당히 그런데 또 예외적인 이런 예외적인 그림들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면 GDP 대비 우리나라 은행 수가 좀 작은 게 아니냐. 즉저 주황색과 파란색의 그 거리가 좀먼 편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상대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수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변수 GDP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해서 좀 은행 적은 수가 편이다. 좀 작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저의 원래 이제 그 본능은 뭐 스위스 같은 나라 사실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금융산업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GDP보다 그 은행 수가 많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금융산업이 덜 발달돼 있는 나라는 이 GDP에 비해서 은행 수가 적은 건가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벨지움 같은, 벨기에 같은 나라가 있어서 금융산업이 많이 발전했지만, 은행 수는 몇개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는 GDP를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인구랑 은행 수의 그 관계를 보시겠는데요. 그첫 번째 이제 한국을 제일 왼쪽에 제가 놨는데 인구수가 이제 그 아, 빨간색. 오렌지색 빨간색이고 이제 또 똑같이 은행수는 파란색 그 막대인데요. 인구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그 은행이 적은 걸로 예,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네요. 인구에 대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이제 좀 작은 편입니다. 즉그저 빨간색 오렌지색 그 인구의 그 점과 그 은행 수인 그 막대의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다른 나라도 좀 그런 나라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와, 멕시코도 은행이 엄청 인구에 거의 뭐 인구 많은 건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멕시코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튀르키예도 그렇네요. 굉장히 은행이 적은 편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아,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렇고 이게 되게 잘 들어오네요. 이전에 연구에서 각 나라의 은행 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 즉 GDP 경제 규모와 인구 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은행이 좀좀 적다. 적은 게 아니냐. OECD랑 비교 국가들과 비교해서 다 부자 나라 대부분 부자 나라들인데요. 좀 그렇게 일단 소규모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금융산업이 아까 이제 벨기에가 아주 큰 예외여가지고 그런데 아까 지금 보면 멕시코라든지 뭐이저터 튀르키예 터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OECD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이 좀덜된 나라 같이 보이는데, 그런 나라들은 은행 수도 적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동참한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은행 수가 지금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제 과점 이윤을 너무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해볼 만하다. 만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제 벨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가 이제 인구나 GDP 규모에 비해서 이제 은행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다시피 이제 스위스가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뭐 아, 스위스에 네네. 뭐 계좌가 계좌가 있고 항상 뭐전 맞아요. 세계의 계좌들은 다, 독재자들이 다 예.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그 스위스의 그 은행의 경쟁력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이 UBS라고 있는데, 네. UBS가 1990년대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 연준이 그 영업력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파괴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러다가 그때 이제 유럽에서 온 은행들이 UBS랑 독일의 도이치뱅크였는데, 너무나 영업을 잘한, 미국에서 잘하니까, 특히 기업 금융을 잘하니까, 이 연준이 그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은 이두 외국계 은행에 그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란 그린스판이 그 당시 연준 의장인 알란 그린스판이 회고록을 썼는데, 자기는 결국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이 세계 가장 최첨단 산업, 가장 경쟁력 있는 최첨단 산업이 금융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말은 곧이 외국계 그 UBS나 도이치뱅크가 미국에 진출한 거를 자기가 저지하는 견제를 했다. 역할을 했다. 90년대 때 얘기입니다. 얘기겠군요. 사실 그게 이제 되게 시사점이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UBS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특히 도이치뱅크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대중적으로 계좌 개설해서, 그쵸, 예금 계좌 만들고 대출받는 그런 이른바 소매 금융도 하지만, 말씀하신 기업 금융 이런 투자 거. 은행 성격이 네, 그러니까 강합니다. 이제 이른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돼 있는 유럽 은행들은 그런 어떤 유니버설 뱅킹이라고 하는 걸 갖춘 반면에, 미국에서는 세계 대공황 이후로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 90년대 그 논란이 사실 되게 뜨거웠던 게 저도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저 1920, 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은행업과 투자, 증권업을 분리하는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아까 그 알란 그린스판이 얘기한 미국 자국의 그 금융업을 활성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1990년대 말에 그램스 액트라고, 당시 상원의원인 그램 의원이 그램 발의한, 위치 브라일리 액트입니다. 맞습니다. 플레임은 네, 그래서 그때 GLB 액트. 미국 상원의 그 은행 위원장이었던 그램 상원의원이 이걸 다시 합칩니다. 은행업이 증권업, 투자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티은행이 보험사랑 증권업이랑 합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시티콥이 맞습니다. 시티그룹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미국의 전통적인 금산분리법을 다시 폐기할 정도로 미국이 자국의 금융산업의 전 세계적인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1990년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문제는 수가 적은 것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 아니냐라는 그게 생각이. 연결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것 물론 같다는 생각이 그렇기는 조금 합니다. 드는데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하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 그림에 미국이랑 독일은 빠져 있네요. 이게 네. 아마 너무 너무 크기가 많아서 커서, 그래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이 화면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인구나 GDP 대비 은행 수가 좀 적은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다를 것 다릅니다. 같아요. 근데 보니까 금융산업이 발달된 나라는 은행 숫자가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나라는 이제 큰 은행도 있지만, 작은 은행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 스페시픽한 니드를 그런 그쵸. 그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 하고. 근데 우리는
한때 이제 대형화를 추진을 하면서 대형 은행 몇 개가 이제 남아는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금융산업이 덜 발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좀 불만 이런 게 이제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제조업에서 강국인데,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금융에서는 왜 세계 100대 은행에 못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있어서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려면은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형화가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형화로 가고, 아까 이제 보너스 얘기도 했지만, 이제 돈을 많이, 임금을 많이 줘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은 보너스를 막 몇백 프로 막 줘도 아무 말안 하면서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을 보시면 이제 은행 수는 GDP와 그 인구수에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작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이 상충관계에서 이 줄타기에서 어느 선에서 멈출 건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과 안정성 간의 상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늘어나면 효율성이 불문 경쟁이 더 맞습니다. 심해지고 효율성이 개선될 거는 예상이 되지만 사실은 많아지면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이제 은행 수가 지금 18개인 게 50개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쟁이 심해져서 대출 이자율도 내려가고 은행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더 국가 경제도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돈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 돈을 그 공급을 하면은 대출을 공급을 하면은 이게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반면에 은행의 수가 작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한 은행이 커버하는 사람 수와 지역 넓이가 넓어지면은 이 굉장히 은행의 영업 면에 있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은행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한 것이 금융 위기가 이제 때때로 오는데 그때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산 규모도 커지고 순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과점을 깨뜨려서 그 은행 수를 늘리는 그런 효율성을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은행 규모를 키워서 키우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이두 가지 방향 사이에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냐, 뭐 6대 4냐, 5대 5냐, 7대 3이냐, 이런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국민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대답을 딱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국민의 그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볼 수가 막상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예금 이자는 조금 주면서 대출 이자는 많이 받는 은행이 보기 싫긴 하지만 막상 그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돈도 좀 쌓아놓고 맷집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은행은 하나만 망해도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막 그냥 무슨 위기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촥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또 분명히 얻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가도 비싸져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짜장면이 예, 제가 좋아하는 네. 근데 이제 모든 국민분들이 물가도 오르고 또그내 임금은 그대로인데 이런 고통이고 있고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더 한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더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도는 잔치를 하는 거는 참 이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은행이 또 튼튼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장기적으로 이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외환위기가 97년도에 있었으니까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뭐 30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꽤 많이 흘렀는데 그만큼 보호를 해서 안정성을 추구를 한 만큼 어떤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은행업은 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영국의 HSBC나 벨지움의 은행이나 스위스의 은행들은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은행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그 우물 안에서 그 우물을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그 상당히 좀 평안 장사를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 영업을 해오셨는데요. 이걸 저희 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 영업을 위해서 뛰는데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근데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죠? 찾아오는 알아서 찾아오고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더 해줘야 되고. 이게 진짜 너무나 부럽다는 것입니다. 월급도 안정적이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은행권이 현실 안주를 한 것도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오늘 뭐 그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그 은행 숫자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적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은 안정성 추구를 하다 보니 효율성이 좀 잘 안 된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효율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경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에 좀 더 가까워서 뭐 정답이 있다 이러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선택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진짜 또 이게 이제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너무 한쪽으로 논의가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칫 이 분위기에 훅 쓸려가지고 또 사실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또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오늘 조금 했는데 지금 은행 지주사들 주요 은행 지주사들 회장님이 다 바뀌는 시즌인데요. 네. 회장님이 바뀌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면 사실 은행이 이자 수입이 많았어도 보너스 잔치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들이 이제 지주사 회장님들은 은행의 이익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에서 항상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제 국민분들이 화가 나고 너무 작으면 또 외국 주주들이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그 선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적정한. 근데 요즘 나가는 스케줄 때문에 바쁘셔서 제가 보기에 신경을 못 쓰신 겁니다. 이게 그게 그분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게 절대 이 보너스 잔치를 못 하시겠을 텐데 이게 살짝 그런 면에서 은행이 그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의 공백에서 발생한 참사 이런 거네요. 은행 내부 참사. 숨겨진 이면까지 그 진단해 주시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핫한 주제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저 숙제 잠깐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